앞으로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차량의 수리비 견적이 인공지능 AI로 가능해집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사고 차량의 이미지를 찍으면 바로 예상 수리비가 책정되는 시스템이 개발됐는데요. AI가 지급보험금 산출에 적용되는 첫 사례로 사고 처리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옵니다. 유지승 기자입니다. AOS 알파로 불리는 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휴대폰으로 사고가 난 차량 부위를 찍으면 자동으로 예상 수리비 견적이 나옵니다. 보험 처리 과정이 빨라지고 보험금과 정비공장 수리비 지급 업무도 신속하게 이뤄집니다. 보험개발원이 55억 원을 투입해 구축한 이 시스템은 자동차 보험업을 하는 12개 손해보험사와 6개 공제조합에서 모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AI 견적을 산출하게 되면 일단 표준화된 견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사와 정비공장 간의 무사정, 무분쟁, 보상 문화가 실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지난해 1년간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무려 23만 건에 육박합니다. 특히 크고 작은 차량 간 접촉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사고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수리비가 불합리하다는 분쟁도 끊이질 않습니다. 보험사들은 이번 AI 시스템 도입으로 수리비의 정확도를 높여 보험금 누수를 줄이고 이로 인해 소비자 보험료 할증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은 올해 우선적으로 보험사 현장 직원들의 한정에 해당 시스템의 테스트 과정을 거친 뒤 내년에 소비자와 정비공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보험사 직원이 영상통화로 사고 현장을 즉각 연결하고 소비자가 촬영해 수리비 산출도 가능하도록 해 신속성과 편의성도 높일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유지승입니다.